책상 의자가 가장 좋아요. 둔탁한 의자. 그리고 두 개를 놓아주세요. 거실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놔주시고 하나 놓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앉아서 그냥 직각으로 만들어주고 똑같아요. 우리 의자 스쿼트 운동 똑같아요. 여기서 손을 가볍게 이렇게 팔꿈치 서로 교차해서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아줘. 일어나고 천천히 앉아줘. 그래서 횟수는 10개 정도. 그리고 그냥 차를 타고 일어나셔도 상관없어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제 허벅지 쪽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해주세요. 그냥 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다리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체 쪽에 조금 더 힘을 주면서 무릎의 주변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는 거랑 그냥 그렇지 않고 일어나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 쪽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주세요. 힘을 주면서. 그리고 10개 끝나면요 마지막에 살짝 엉덩이 떼고 척이 반대편에 있는 의자까지 스텝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자, 어깨를 뒤로 갔다가 모아주시면 돼요. 어깨를 뒤로 가고 모아줘요. 하나, 둘, 셋, 넷. 도착하면 이대로 앉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반복은 10개. 됐죠? 10개 하고 끝나면 다시 돌아오시고. 네. 그리고 쉽습니다. 간단한 운동이죠. 아주 쉬운 운동. 그리고 제대로 골반은 같은 높이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앉으시면 돼요. 요거 해주시고. 이러고 한 발로 요거를 반복해서 10개.